지금의 시스템 유지하면서 지금의 트래픽을 지금 두 배, 세 배, 아마 10배가 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웬만한 DB는 다 검토를 했는데 계속 저희하고 눈높이 좀 안 맞았던 거죠. 우연찮게 이제 엑스퍼 DB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뭐 좋아,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성적이 너무 잘 나왔는 거예요. 최저가 가격, 이제 프로모션 우리가 제일 싼 가격을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부하가 큰 계산인데 그게 되게 복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라클에도 그거를 실행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오라클에서 버그로 판명받고 패치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크리가 돌아가는 DB가 잘 없어요. 포스트 SQL을 테스트를 했는데 엑스퍼 DB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제는 문제 없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쓰다 보니까 아무도 오류는 나지 않았어요. 석대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제 목표가 이제 1000억이었어요. 그럼 지금 트래픽이 한 5배 정도? 그럼 우리가 시스템에서 가장 부하가 큰 거를 포스트 SQL로 옮기고 AWS로 들어가서 그 엑스퍼 DB를 이제 총 36대를 깔았어요. 기본적으로 뭐 CPU가 기존 대비 한 61% 정도 절감 목표가 있었고 트래픽이 5배가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에서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5년 동안은 우리가 목표치에 잡은 트래픽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엑스퍼 DB 그쪽 엔지니어 솔직히 칭찬하고 싶어요. 워낙 지원도 잘해주고 자기 일이 그냥 문제는 뭐든 자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대부분 다 해결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편이고요. 좀 모험을 하셔야 돼요. 한번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혁신이지 이런 것들이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0 오픈테크넷 서밋 행사에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될 인젠트 노웅영 상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큰 주제는 간략하게 데이터 중심의 전략과 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발표드릴 제목으로 데이터 레이크 시대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전략으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용어가 좀 길어서 뒷부분에서는 계속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HCI라고 일괄적으로 정의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HCI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와 HCI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전략과 그리고 저희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두 개의 토픽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데이터 프로세싱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저희 생각과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RDBMS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였고 모든 업무는 메인 DBMS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간 단연간 쌓아놨던 자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죠. 즉 모든 기업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도 다수의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과거의 내용이지만 데이터 속성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아이폰의 출시로 모바일의 시대가 열리고 IoT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슨 이유로 RDBMS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데이터 등 따로따로가 아닌 데이터 레이크 하나로 연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와 함께 데이터 보안,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의 이슈가 더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데 가장 큰 요소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해서 데이터 댐이라는 개념으로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 댐이 있습니다. 7대 핵심 사업 중에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도 동반 참여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5G 기술과 함께 데이터 댐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실천하면서 그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무엇일까요? 최근에 버즈워드가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무슨 차이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빅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확장판이다. 고로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집합체다. 어떻게 보면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말 아리달성합니다. 근데 좀 더 깊게 개념을 이해하다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존의 버티카, 네티자, 테라데이터, 엑사데이터 등의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였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로우 데이터, 더 나아가서 바이너리 데이터까지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혀 깊이가 틀리고 개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하둡, 모바일 등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로 흘러보낼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죠. 확장성, 안정성, 비용, 그리고 데이터 변환 등의 요건이 이전보다 더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구축했다가는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즉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ETL, MQ, 시리즈, 상용 솔루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의 증가가 너무 크다는 것과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소스 데이터를 다 지원해 줄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일일 수백 기가에서 수 테라까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큰 의문점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할 때 데이터를 도중에 변환하는 모든 처리 요소를 뜻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대표 요건으로는 데이터 수집, 가공, 재가공, 조회 등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도 대용량 처리에 적합한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아파치 프로젝트의 카프카입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원래 링크드인에서 개발해서 2011년도 초에 최종적으로 오픈소스화 되었습니다. 오픈소스화가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능이 빠르게 발전하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카프카의 단순한 메시지 큐가 아닌 메시지 큐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실제로 최근에는 SQL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픈소스화가 되면서 지금도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카프카와 그리고 ExpertDB 트랜스란 저희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 고객사 중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려한 끝에
카프카라는 오픈소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용 DBMS에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상용 CDC를 활용하고자 했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용 DBMS의 부하가 증가하였고 또 하나는 상용 CDC 라이선스 비용이 카프카 서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시작을 해서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아키텍처는 기존의 상용 DBMS 부하와 상용 CDC 라이선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ExpoDB로 필요한 데이터를 이관하였고 ExpoDB 트랜스를 통해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간략한 아키텍처입니다. 흐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ExpoDB 트랜스가 RDBMS 데이터를 테이블당 1:1 토핑 매핑으로 카프카의 수식 기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레디스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수의 운영 어플리케이션이 활용함으로써 기존 상용 데이터비스의 부하를 최소화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활용도를 아주 극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고객사는 ExpoDB와 ExpoDB 트랜스를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기존 상용 DBMS를 부하 감소시키고 그리고 상용 CDC 비용 절감 그리고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상용과 오픈소스의 융합이고 서로 간의 발전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 많은 상용 DBMS에서 데이터를 ExpoDB와 그리고 ExpoDB 트랜스로 이관하였고 그리고 카프카 클러스터도 더더욱 커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커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확장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ExpoDB, 카프카, 데이터레이크 모두가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아키텍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오는 온프라미스를 보안이라는 강력한 이유로 버릴 수는 없죠. 즉 온프라미스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주요 고객사가 ExpoDB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수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대규모 이벤트의 경우에는 보통 때 수백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기본 운영으로 온프라미스에서 프라이머리 한 대, 그리고 핫스탠바이 한 대, 그리고 슬라이브 세 대, 총 다섯 대의 ExpoDB 서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규모 이벤트 요청이 들어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예약된 인스턴스, 즉 복제 서버를 통해서 자동 확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예약된 인스턴스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확장된 인스턴스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스케일 인을 시켜서 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규모 이벤트의 물리적인 서버를 추가 증설 없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최적의 비용으로 대규모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상에 큰 장애가 없고 현재 서비스를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ExpoDB 트랜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가 앞전에 보여줬던 아키텍처에 ExpoDB 트랜스를 이제 확장해서 보여주는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키텍처가 이벤트성 서비스를 위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였다면 ExpoDB 트랜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ExpoDB 트랜스를 통해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상의 서비스별 데이터베이스를 카프카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로 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은 실시간 그리고 대용량 분석이 가능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xpoDB와 ExpoDB 트랜스를 통해서 온프라미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두에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가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그 ExpoDB를 언급을 할 것인데 제가 전에도 ExpoDB를 계속 언급을 했을 때 서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poDB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ExpertDB는 오픈소스 DBMS 포스트그레스 SQL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ExpertDB는 10년간 축적된 기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고객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DBMS 도입 시 총 소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pertDB는 오픈소스 DBMS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더 나아가 10가지 정도의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VIP 관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백업과 복구 관리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따로 상용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기능과 그리고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마이그레이션 기능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외부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간 발전한 세 가지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ExpertDB 트랜스의 기능이었고 또 하나는 HA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오픈소스만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HA 구성입니다. 즉, 액티브 핫스탠바이 구조인 것이죠. 조회 업무가 많을 경우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키텍처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버 확장을 해야 될 경우 기존 서버의 운영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직접 감지를 해야 하고 직접 수동으로 명령어를 실행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좋은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확장성과 가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을 저희 ExpertDB가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간략하게 개선된 구조를 나타냅니다. 서버 상태 확인과 실행을 위해서 ExpertDB 클러스터라는 엔진이 각 서버마다 탑재가 됩니다. 이 엔진들은 장애 발생 시 감지 및 서버 상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진행하며 그리고 확장 시 변경 및 트랜잭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정합성을 맞춥니다. 그런데 장애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장애 기준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춘 구성과 이에 따른 장애 처리가 효율적으로 안전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기업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페일오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잠깐 1초 동안은 웨이팅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페일오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추후에 불필요한 복구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pertDB 클러스터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확장성과 과용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ExpertDB Proxy입니다. ExpertDB Proxy 이 기능은 VIP 관리와 확장된 노드들을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로드 밸런스를 해주는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버추얼 IP 관리까지 해준다는 것이죠. 본 기능은 어떻게 보면 DBMS 분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서버 쪽 분야의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DBMS의 리플리케이션 기능과 융합되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서버를 싱크 방식으로 동기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서로 맞추고 있을 때 만약에 슬레이브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마스터 서버에 예기치 않은 행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DBMS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기술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한 개 이상의 신기술이 서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ExpertDB는 이러한 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xpertDB는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저희들을 성장시키며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더 나은 IT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ExpertDB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